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간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뭐, 모처럼 좀 반등 만들어냈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성장 업종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어제 미국장이 이제 뭐, 낯싹 기준으로 2.7%뭐 강세를 보였는데, 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그 영향을 크게 미쳤죠. 그 부분 이있다가 자세하게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 종목별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예, 오늘 뭐 이차전지, 뭐 소재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 비롯해서 설비 투자, 뭐 공시 이런 것들이 음, 모멘텀을 좀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좀 만들겠는데요. 또 이제 HLB 같은 기업이 최근 계속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모습들, 셀트론도 이제 자선주매입 공시를 또 내면서 어, 이슈적인 측면들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0.2% 상승, 2,625포인트 마감했습니다. 9.3조 거래대금, 뭐 평균 정도고요. 오늘은 하락 종목수가 좀더 많았네요. 한 200종목 가까이 많았고, 코스닥 증시는 0.6% 강세. 시총 상위 주들이 좀 강했죠. 2차전지 반도체 기업들이 좀 강했는데요. 0.65% 상승, 871포인트. 거래대금은 7 5로 이제 비, 이제 평균 수준. 그리고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한100 종목 정도 많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는 좋았는데, 아, 시청 상위주들이 좀 좋았던 그런 흐름들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9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도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강세였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수급으로 연결된 것 같고요. 기관은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을 계속 붙였는데, 오늘은 3400억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 기관이 뭐 소폭이지만 순 매도를 했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2 7 0 0개약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인 부분은 뭐 외국인 수급이 좀 다르게 좋았다는 부분이 특징적이고 음, 시장이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 하락의 멈춤 정도만 나와도 괜찮거든요. 시장이 네, 그 정도만 돼도 어, 어, 종목별 어떤 모멘텀 이 있는 것들이 그래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냥 안정화만 좀 됐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어떤 변수, 악재.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서 뭔가 좀 예상치 못했던 게 터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밑으로 한방 세게 맞히고 한 하겠지만 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옆으로 좀 기는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2.7% 강세, S&P 2% 다우가 1.3% 강세해서 사실 사월 연속 이렇게 좀 상승세 좀 내어주는 어떤 형태죠. 닛케증시0.9% 강세, 홍콩, 대만이 오늘 1.5%니까 작지 않게 상승을 좀 해줬고요. 상해증시는 약보합 정도 마감했습니다. 대만증시가 중장기 평에서 좀 지지를 받는 형태가 나오네요. 대만증시도 좀 중요하죠. 어, 원달러 환율은 좀 꺾였습니다. 요게, 진하게 21선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하게 해놨는데, 요 21선 라인을 붕괴를 했죠. 예, 그래서 1달락좀 되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됐고, 결국 이제 여기서, 어, 고점 찍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음, 좀 힘이 약화됐다. 예, 옆으로 좀 기든, 박스권을 그리든,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는가. 어쨌든 앞서서도 이제, 22평을 깨면, 조금 이제, 조정권으로, 한 1, 2주는 최소한 조정권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볼때 조금 극단을 좀 벗어나는 흐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일본 증시도 중장기평, 근데 중장기평을 왔다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지받는 형태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나삭 증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나삭 증시가 오늘 10, 10일? 1 예, 1이평선을 돌파해서 좀 지지받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 21선, 예, 2일선의 어떤 돌파 지지를 만들어내야지 어느 정도 좀, 음, 돌아섰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 바다권에서 예, 급하게 좀 올라오는 형태로 조금 안정권에 도달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요. 일단은, 음, 아직은 뭐 안심? 뭐 이렇게는 좀볼는 없어요. 사실, 요 라인이, 에,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제 저항 라인 됐죠. 이걸 강하게 돌파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확인이 더 필요하다. 21선을 강하게 뚫고, 전 지지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게좀보여져야지 좋을 것 같다. 코스닥 지수도 21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죠. 예, 진한 선, 요, 21선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기술적 반등 정도에 그치는 수준 정도다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좀 의미 있었던 거는 결국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어떤 강세. 시총 상위주가 좀 강세를 띠어야 됩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삼성 바이오가 3.5% 강세. 근데 삼성전자, 뭐, SKNX, 뭐, 네이버,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강한 어떤 기조를 좀 보여줘야 뭔가 좀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오늘 이제 의미 있었던 건 LNF가 시총 2위, 이제 셀드론 헬스케어를 제치고 시총 2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시총 상위주를쭉 보니까 야 바이오가 전멸이긴 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차전지 쪽이 많이 올라왔고, 예. 뭐 반도체 쪽도 많이 올라왔어요. 반도체 쪽 기업들도 LX 세미콘 같은 기업이 많이 올라왔죠, 진짜. 그래서 이번에 텔레칩스 지분 인수한 거 토대로 이제 LX그룹이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 역량을 좀 집중하는구나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뭐 알테오전도 이제 신약을 신약 기업까지는 아니고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알, 지금 보면 시총 상위에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은 HLB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네. SD팜도 이제 신약보다는 약간 이제 원료 약품 CDMO 쪽이라고 볼수 있고 HLB 생명과학은 HLB 그룹이라 볼수 있고 휴젤은 이제 미용 쪽이고 그렇죠? 오스인플란드, 덴탈 실적 나오는 종목들 없죠? 네. 현대바이오는 사실 뭐 정통 기업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뭔가 좀 정통 신약 기업 이런 쪽은 지금 시, 총 50위권 내로 HLB밖에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바이오 기업들이 전멸한 상태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약진을 하겠죠 예, 그런 라인들을 잘 우리가 추적을 해서 예,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2차전지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주요 기업들 LS 세미콘 같은 기업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HLB가 이제 여전히 예, 그 모멘텀 가남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강세를 좀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 신소재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낸 거죠. 800억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 설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유중으로 이제 조달하는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큰 어떤 상승을 좀 이뤄내는 형태.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쌍거리 수급, 같이 동반되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뭐, 최근에 수급, 다른 섹터 비해서 월등히 좋죠. LNF도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 기관들 수급 최근에 들어오고 에코프로비엠도 수급이 나쁘진 않은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소재주들이 워낙 이제 지금 좋은 어떤 형태들 SKC도 그렇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머트리얼 동박 업체들도 수급 좋은 모습들 후성이 최근에 시세가 튀었죠. 어닝 서프라이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볼 텐데요. 첨보도 오늘 3.5% 강세 그래서 이천지 어, 소재 중심의 어떤 강세장, 오늘 좀 펼쳐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 개별주로는 이제 골프존이, 와, 강세 계속 이어가네요. 4% 강세. 그리고 앱클론이 오늘 장막판, 카티 세포치료제 일상 환자 첫 취하겠다는 소식, 이런 부분들이 16% 상승으로 좀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도록 하죠. 오늘 애플카 이슈가 좀 붙었던 애플의 협력사로 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업, 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수급도 좋았는데요. 대덕전자, LG 노텍 아무래도 이제 뭐 PCB 예, 기판 관련주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DBI텍은 뭐 연영모 씨 파운드리 기업의 이제 대표 주자죠. NC 소프트 최근에 실적 기반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이 이제 오늘 나누신 소재가 신고가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신고가 영역이 그것도 이제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게 지금 뭐 2차전지 소재가 이제 주도력을 보이고 있다는 뭐 확실한 시그널을 준 걸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동반한 성장 섹터로서 지금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뭐, SFP, 이제, 반도체 쪽이죠. 솔브랜 반도체. 반도체 쪽 기업들, 유진테크. 그래서, 요런 기업들이 수급과 함께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요 정도 중심으로 최근에 시장을 조금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 그, 미국의 이제, 어, 파월 의장의 이제 발표 내용 한번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등 마감한, 그리고 이제 오늘 아시아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영향을 줬던 이유,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인데요. 어, 사실 지난 이제 FMC에서 파월 의장이, 어, 뭐랄까, 시장에 준 메시지가, 아, 인플레 억제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고 불확실한데, 그거에 대한 억제 의지, 조치에 대한 어떤, 어떤 발언이 좀 약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인플레를 못 잡겠는데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데 음, 이번에 나온 내용은 이제 분명했죠. 예, 인, 이제 인플레를 잡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표현이 클리어 앤 컴팩싱. 그러니까 어, 확실하게 그 물가가 잡힐 때까지 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예, 그니까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확실히 좀 보여줬다, 불확실성이 많이 내려왔다, 뭐 이렇게 좀 시장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발언이 이제 소매 판매 조, 뭐 지표가 좋게 나오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어, 대응하는 뭐 그런 대응책이 확실히 있다면 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라는 건 근데 어, 지난 FMC는 그게 부족했다고 시장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번 발언은 확실한 어떤 파월 의장의 에, 이게 매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프라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는 게, 아마 시장은 좀 안심하면서, 어, 뭔가 좀, 어,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뭐 크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인들을 좀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이번의 상승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며칠 더, 그리고 이번 주 끝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음, 기존의 이제 반등하고는 조금, 예, 다른 성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닥을, 어, 형성시키는 그런 어떤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잘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 내용, 블룸버그에서 이제 나온 기사를 요약한 부분인데요. 중립 수준 이상으로 금리 인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들이 이제 좀 강하죠. 예. 파월 의장이 발언이 너무 약했다는 그런 어, 그 언론 보도들이 많다 보니까 뭐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예. 물가 안정은 경제 기반이다. 예.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예. 락이죠. 베드락. 예. 만약 물가가 뚜렷하고 확실하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예, 반대로 이제 안정된 물가가 확인된다면 금리 인상을 천천히 고려할 수도 있다. 예, 결국 이제 물가에 달린 문제인데 음,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될 겁니다. 어? 연말에 뭐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파월 장도 뭐, 뭐 어떻게 예측합니까 정확히? 음. 그래서 변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같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해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자. 예, 그 시나리오를 확실히 얘기해 준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매파적인 입장을 재확인했고, 5월과 6월 달 빅스텝 이후에도 어 추가적인 빅스텝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하면서 2.5에서 2.6% 레벨에서 횡보하고 있는 2년물 금리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어 이번 발언은 시장에서 어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예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키움주권 리포팅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파월은 이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물가 안정을 이뤄낼 것이다. 네, 이뤄낼 것이다. 강한 의지 표절이죠. 누구도 우리의 그러한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해서 긴축에 대한 연준의 강한 의지를 이제 표명했다. 그래서 시장에 조금 안동감을 줬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 그리고 성장을 훼손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부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거든요. 예. 시장에서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예. 주가의 어떤 방향성은 다르게 만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거를 듣고 싶었던 거고 그걸 듣게 되니까 시장은 반등을 세게 만들어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주가 조정을 상당 부분 받아왔던 만큼 악재성 재료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를 하는 걸로 볼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75bp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주장하면서 매파의 선봉 장에 섰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가 6월 50bp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점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했던 자이언트 스텝 인상 불안을 완화시켜 줬다 그리고 4월달 소매판매가 어, 예상 뭐 수준 예, 그렇게 좀 우려했던 것보다 개선된 수치를 좀 보였다는 점도 어, 좀 주목해 볼수 있는 부분이었다. 근데 이제 지금이잖아요. 예, 지금 5월이고, 지난달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볼땐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파월장의 발언이, 예, 이번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셀트론이 이제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규모가 이제 그리큰 규모는 아닙니다. 시총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아,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이번 다시 또 했기 때문에 사실 합병에 대한 우리 시점은 또 뒤로 미뤄지겠죠. 자사주 매입하는 동안은 합병이라는 어떤 부분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여름은 힘들겠고 빨라야 이제 가을 경 아마도 연말 경 빨라야 연말 경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그만큼 이제 주가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고 회사는 좀 확신하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기다려왔던 합병에 대한 이슈는 좀 뒤로 밀리는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뭐좀 부정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게좀 확실해 보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회사 측에서도 좀 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 자사주 매입까지 합치면 올해 뭐 2,500억 규모네요. 다 합치니까. 예. 어쨌든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주주 가치 재고 차원에서 올해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됐다 하고 이렇게 관계자가 발언을 한것 같고요 셀트로는 앞으로 제품 파이프라인 강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 보존과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도 나는데요. 뭐, 자사주 매입 3, 4병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 회사 측은 지금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한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 어그 자사주를 나중에 이제 우호적인 어떤 또 다른 어떤 쪽으로 예, 되팔아서, 이제, 이 의결권을 되살려서, 예, 뭔가 좀, 음, 합병 이후에 어떤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음, 의심의 눈초를 하는데, 사실 자사주 매입의 어떤 규모 자체가, 아, 지분상으로 이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볼땐 이런 예상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요. 주가 너무 떨어졌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회사 측의 인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3, 사 합병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경 정도 빨라야 그렇게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이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HLB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슈팅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한14% 정도 튀면서 신약주들의 완전히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5 0위권 내, 사실 신약주가 뭐, 뭐랄까, HLB 그룹밖에 없어요, 사실. 뭐, 네이처셀, 네이처셀도 있긴 하지만, 조금 부족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신약주가 지금 완전 전멸해가지고, 시, 오늘도 시총 2위가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에서 LNF로 이제 교체가 되어버렸죠. 그만큼, 신약주는 엄청난 지금, 어, 매크로단의 어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 그리고 그 코로나 모멘텀의 이제 소멸과 함께 그 관련 섹터분의 어떤 무너짐이 같이 이제 패시브한 자금까지 연결되면서 같이 좀 무너지는 형태가 여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만큼 이제 가장 어두운 지점이, 추후에 이제 다가올 또, 어 여명의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성장하는 섹터군, 또 미래에 이제, 어, 유망한 기업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신약 섹터는 우리가 계속 학습과 이제, 어, 종목을 찾는 어떤 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HLB의 리보세라닉 그, 가남 3상에 대한, 어, 성공적인 어떤 결과 발표. 아직 이제 데이터가 이제 공개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임팩트가 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상용화까지 염두에 둔, 어, 전문가, 이제 인재 영업?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분야 부사장 선임해서 신약 허가 이후 생산 판매 준비를 착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인다. 예, 그게 지금, 어, 최근에 강세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언급드렸지만, 그,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청산되는 어떤 물량들도, 이제, 가파르게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세게 좀 올라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따진다면, HLB가 지금 현재, 바이오섹트였던 센티를 조금 좋게 만드는 역할, 어떻게 보 구세주, 주도주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HLB는 그미국에다 자회사를 설립해 놨죠. 엘레바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여러 어떤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상업화 대비에 착수를 한다. CCO로 이제 폴 프리엘이라는 전 대표를 영입했다 해서 많은 약품들의 어떤 상업화를 20개 이상의 신약의 상업화를 맡아왔던 그런 분이고 다케다캐나다에서 이제 최고 경영자를 영입했다. 생산 분야 쪽에서 머크 이제 레퍼런스 있는 분을 또 모신 것 같고, 인력이 중요하죠. 바이오 업계는 워낙 이제 인력이 핵심적인 요소기 이 때문에 인력 영입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어떤 인재를, 어떤 인력을 영입하는지가 굉장히 향후 향배 중요합니다. 레코캠 바이오, 뭐, 에이벨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적인 어떤 전문가를 영입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이 HLB는 음, 선, 앙, 낭, 성, 암, 그리고 간암에 대한 글로벌 임상이 지금 이건 2상이 종료됐고 이건 3상이 종료돼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상 결과 발표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좀 이어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기대가치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요. 그 중에서 당연히 이제 가장 핵심은 간암이겠죠. 1차 유효성 지표를 충족했다. 암 치료제 쪽에서 3상 유효성 삼상 1차 프라이머리 엔트포인트를 충족했다는 발표는 저는 처음 봤어요. 국내 기업에서는. 그만큼, 실제 이제 풀데이터 나와가지고 확실한 어떤 그 세계적인 학회에서 검증이 된다면, HLB는 정말 무서운 기업이 될 가능성도 열릴 수 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제 HLB 관계자는 선양, 낭성암, 임상, 이상을 마친 데 이어서 간암, 임상, 삼상까지 성공적으로 종료돼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항암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내 최초의 글로벌 항암제가 조속히 탄생해서 전 세계 많은 환자에게 희망이 될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또잘 추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HLB를 한번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론이 오늘 장 막판에 이제 굉장히 급등했는데요. 어, 국내 상작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카티 쪽으로 이제 국내 이제 시약처로부터 임상 승인 받고 임상 일상을 이제 어, 진행하고 있었는데 첫 환자 투여를 개시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하고 있죠. 큐로셀은 이제 삼성병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어, 이게 이제 결과가 또 금방 나와요, 사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어,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환자 튀어 개시하고, 제가 볼 6개월 안쪽으로는 이제 아마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해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좀 생각되고요. 사실 카티 치료제는 뭐 이상에서 뭐 조건부 승인 이런 것들 그냥 될수 있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잖아요. 세포 치료제는 이상만으로도 또 이제 요거는 자가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상만으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임상 속도 내지는 모멘텀이 강력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에, 큐로, 이제, 앱클론이, 에, 국내에서 카티 치료제로서 상장 기업 내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티 치료제는 제가 이제 뭐, 그, 그 토요 강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여러 번좀 자세하게 짚어본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한 또 스터디할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앱클론도 계속 제가 추적 과정 관리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오는 내용들 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그뭐 실적이 나오는 그리고 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성장주라면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슬라의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또 소재 업체다 보니까, 뭐, 다른 그, 이제 자동차 업체보다 테슬라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지금 퍼포먼스가 좋잖아요. 예, 공급망 이슈에도 막 벗어날 정도로. 그래서, LNF가 이제, 시장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예, 실적을 내면서 오늘 시총 2위를 예, 차지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였죠. 여기도 이제 KB 증권입니다. 보시면 테슬라 수요 강세로 1분기 실적 컨센을 상회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5,500억, 전년 대비 280%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530억. 컨센서스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28%나 상회를 했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높게 냈고, 특히나 이제 그 부진한 다른 어떤 OEM 대비와 달리, 1분기 차량 인도 대수 31만 대를 기록한 테슬라양 수요 강세가 이런 LNF의 또 실적을 또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올해 이제 예상된 실적은 3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2,400억에서 뭐 엄청난 퍼포먼스의 증가율을 계속 이어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테슬라의 어떤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을 오롯이 받으니까요. 우리가 또 테슬라의 어떤 분기별 실적도 잘 체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그이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는 이 브랜드력이 높은 기업들이 모든 걸 독차지하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수급이든 수익이든 원자재 가격 상승 구간이잖아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할수 있는 기업은 역시나 뭐겠습니까? 브랜드력이 높은 기업이죠.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가 다 밸류체인 대비해서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그렇게 판매량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수혜를 공급하고 있는,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LNF가 같이 받고 있다. 23년쯤 되면 LNF가 테슬라에 대한 어떤 매출비중이 75%나 되네요. 이런 부분도 테슬라 향의 어떤 부분이 중요해지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이제 후성이 있죠.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그 전해질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어, LIPF6. 이게 이제 6브라 인산 리튬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이제 가격이 또 상승하고 또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그리고 폴란드 쪽에서 대규모 증설 기대감도 있네요. 예, 그래서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는데 왔 영업이익이 523억이 나왔어요. 예, 매출액도 이제 전년비 15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컨센이 398억이니까 굉장히 이제 크게 대폭 상회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다울 투자증권 리포팅인데요, 스트롱 바이네요, 스트롱 바이. 예, 그래서 성장과 실적의 어떤 서프라이즈가 같이 동반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뭐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주도하는 형태. 그리고 후성은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도 퍼가 10배, 10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2차전지 소재주들 평균 한 30배대, 반도체 소재주들은 17배대 되는데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다 이런 인식들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붙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요 소재 자체가 그 가격이 이제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어 조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려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실적의 안정성을 좀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단에서 신고가 내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다는 거. 이게 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또 주목해 봐야 될것 같아요.